굿모닝. 아, 오랜만에 캡슐 사와서 아침에 커피 마셔볼게요. 저는 이거 한정판 나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등장한 슈톨렌. 정말 가루의 압박은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24일날 한 번에 꺼내겠습니다. 슈톨렌 오랜만에 캡슐 커피 먹어볼게요. 자주 쓰던 제품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꼭 여행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트러플 리조또 만들어 먹을게요. 저는 그냥 표고버섯이랑 트러플 제스트 가지고 만들 거고요. 잘게 다져줄게요. 트러플도 갈아주고요. 한개 남았어. 원래는 리조또 밥이랑 치킨 육수가 당육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물과 햇빵으로 만들게요. 어느 정도 수분이 없어지면 생크림을 넣을 거예요. 치즈랑 트러플 제스트 같이 넣어줄게요. 맛있다. 마지막에 먹었는데 역시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치즈를 한 번 더 뿌려주고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리조또의 단점은 너무 맛있어서 다 먹는다는 거고. 이거 만들기가 쉬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예요. 식판의 정체는 식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식판이 있어요. 쿠팡 직구에서 구입한 게 왔는데 이거 피자 크러스트 믹스 역시나 물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구입해 봤고요. 이걸로 이번 주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거 비스킷 먹으려고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이거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은근 맛있는 할라피뇨 찾기 힘들어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 이것도 한번 구입해 봤어요.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그리고 제가 올리브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이길래 한번 구입해 봤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피쉬앤칩스 만들어 먹으려고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대구살은 사놨는데 이걸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이번 주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구로 구입한 세제도 왔고요. 청소하려고 청소 세제도 구입했는데 이거 패키지가 왜 이렇게 귀엽죠? 패키지에 놓여있는 청소용품도 패키지를 보고 삽니다. 이거 어제 스타필드에 사온 건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것도 이번 주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그때 망원동에서 구입한 사탕인데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보면 웃음이 절로 나요. 어떻게 귀엽게 만들지? 완전 금손인 것 같아요. 지금 한개 먹어보려고요.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소주로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은 군산 오징어 포장해온 걸로 먹어볼게요. 오징어 불고기고요.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 언제 넣어? 지금.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일단 좀 먹다가 밥을 볶거나 우동사리를 넣어서 먹겠습니다. 월요일에 수리지. 미나리 잡사. 나 콩나물. 콩나물 파와 미나리 파. 미나리 파. 누룽지를 끓였고요. 같이 먹겠습니다.